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247입니다. 역전 재판 3부작 재출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장르의 고전이다. 오늘 스팀에서 역전 재판 3부작이 재출시했습니다. VG247은 역전 재판이 비주얼 노벨 장르의 영원한 고전이라 말했습니다. 기자는 이번 재출시 버전의 품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니 안심하라는군요. 옛날 GBA와 DS 오리지널 버전과 비교할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답니다. 대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넘기거나 스킵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됐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모니터나 노트북이면 PC로도 터치스크린 기능을 쓸 수 있다는군요. 전체적으로 정성들여 재출시한 티가 난다고 합니다. 캡콤이 몬스터헌터나 레지던트 이블에서 잘 해낸 건 알았지만 솔직히 역전 재판 재출시까지 신경 써서 내줄지는 몰랐는데 감명받았다는군요. 이 재출시가 특히 반가운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역전 재판이 비주얼 노벨 장르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단간론파 시리즈가 역전 재판의 공식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역전 재판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했군요. 스팀 설명을 보니 역전 재판 한국어 자막은 출시 후 패치를 통해 전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개를 쓰다듬을 수 있을까 트위터가 게임판을 바꿔놓았다. 게임 속 개를 쓰다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트위터가 외국에서 큰 인기입니다. 엔터 더 건전은 이 트위터에서 개를 쓰다듬을 수 없는 게임으로 소개됐었는데요. 최근 패치로 드디어 엔터 더 건전도 개를 쓰다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트위터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4는 라이브 서비스 요소가 들어갈 것이나 드래곤 나오는 앤썸은 아닐 것이다. 바이오웨어의 내부 사정을 폭로했던 코타쿠 기자가 이번에 후속 기사로 드래곤 에이지 4 내부 개발 상황을 기사로 냈습니다. 지금 각 웹진이 모두 코타쿠 기사를 받아 쓰고 있는데요. 이 인용 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4에 EA의 트레이드 마크인 라이브 서비스 요소가 들어갈 테지만 드래곤 나오는 앤썸은 아닐 거라고 익명의 개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4의 멀티플레이 요소는 앤썸과는 다른 방식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나뿐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의 선택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게 생길 수 있나 봅니다. 바이오웨어 대표 캐시 허드슨은 라이브 요소가 들어갈지라도 드래곤 에이지 4는 여전히 스토리와 캐릭터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WCCF 테크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4는 드래곤 나오는 앤썸이며 라이브 서비스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다. 좀 전 인용 기사와 제목이 정반대죠? 근데 이 제목은 명백히 잘못된 제목 같습니다. 제가 코타쿠 기사 원본을 확인해보니 익명의 개발자들은 분명 드래곤 에이지 4가 드래곤 나오는 앤썸은 아닐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자가 실수했나 봅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잘 요약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4는 바이오웨어 오스틴이 개발 중인데요. 사실 지금 개발 중인 건 드래곤 에이지 4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코드네임 조플린으로 불렸던 첫 번째 버전은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를 담당했던 작가 마이크 레이드로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에이지 제작팀이 앤썸에 투입되면서 첫 번째 버전은 2017년에 취소됩니다. 드래곤 에이지 4의 첫 번째 버전은 그전 바이오웨어 게임보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대신 플레이어의 선택과 결과에 강하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비전은 플레이어에게 반응하는 세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주인공은 마법사가 지배하는 테빈터 제국의 스파이였고 리플레이 가치가 있는 강도직과 임무들의 중점을 맞춘 게임이었습니다. 개발자 증언에 의하면 첫 번째 버전은 아주 멋졌습니다. 바이오웨어를 떠난 한 개발자는 첫 번째 버전에 참여한 게 개발자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앤썸이 위기에 빠지면서 그쪽에 개발진을 투입하느라 드래곤 에이지 4 첫 번째 버전은 취소되었고 마이크 로이드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다른 핵심 멤버들과 같이요. 첫 번째 버전이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한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코드네임 모리슨이라고 불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드래곤 에이지 4 두 번째 버전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담당자는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의 아트 디렉터였던 매트 골드만인데요. 앤썸에 쓰인 기술과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라이브 서비스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앤썸보다는 싱글플레이 요소가 훨씬 많을 테지만 멀티플레이 요소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합력 플레이라든가 그런 거 말이죠.
퀘스트도 그런 멀티 요소에 맞춰 설계될 거고요. 싱글플레이 팬들에게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군요. 아직 개발 극초기 단계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익명의 바이오웨어 개발자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다음 2년간 드래곤 에이지 4는 최소한 5번은 들어 엎을 거라고요. 그러니 최종 버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작진들도 모른다네요. PC게이머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4가 또 다른 앤썸일까봐 공포가 일고 있다. 코타쿠 기사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4 첫 번째 버전은 선택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야심차고 매력적인 RPG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규모는 작은 대신 플레이어에게 반응하는 더 깊은 세계를 그리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은 매스 이펙트 안드로메다와 앤썸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들어없고 다시 만드는 드래곤 에이지 4는 라이브 서비스 요소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걱정이 일고 있다고 PC게이머지는 전했습니다. 물론 최종 버전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요. 근데 각 웹진의 댓글 반응을 보면 걱정이 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기대를 놓은 분위기입니다. 스팀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2 모든 보상을 한 번에 달성하게 해주는 유료 DLC가 나오다. 6,000원을 내면 모든 게임 속 보상을 한 방에 얻게 해주는 레지던트 이블 2 DLC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로도 모든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센트럴입니다. 서바이빙 마스, 그린 플래닛 확장팩은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 있다. 이번 확장팩에서 플레이어는 화성에 식물을 심고 화성의 대기를 숨쉴 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도 도입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한다는 아이디어는 인류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상상력이기 때문에 개발진들이 각별히 신경 써 개발했답니다. 확장팩의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As the red planet. 게임 인포머입니다. 텔테일 게임즈의 흥망성쇠, 최고의 스튜디오가 어떻게 비극적 최후를 맞았나? 어마어마하게 긴 기사이므로 인트로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텔테일 게임즈 CEO는 전 직원 수백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서로 동료들에게 너도 초대받았니? 물었습니다. 무슨 미팅일까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약간의 정리해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좋은 소식이 발표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텔테일의 다음번 큰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계약한 새 게임 울프 어멍 어스 2탄 등등이 말이죠. 미팅 자리에서 텔테일 CEO 피트 홀리는 먼저 농담으로 운을 뗀 후 충격적이게도 직원의 90%에게 나가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25명 정도만 남아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를 넷플릭스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라면서요.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해고된 모든 직원은 30분 내 건물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체의 퇴직금도 없이 회사가 들어주는 건강보험은 단 9일 남은 채로 더 최악인 건 다음 일자리를 찾아볼 기회도 없이 다들 그렇게 잘렸습니다. 직원들은 경악했고 서로 포옹하고 위로해 주었으며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 극적인 순간이 마치 워킹 데드의 한 장면 같았다고 말합니다. 워킹 데드. 이 게임은 스튜디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게임이자 동시에 회사를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끈 게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텔테일은 어드벤처 장르를 다시 주류로 끌어올리고 어드벤처 게임은 죽었다는 말을 쏙 들어가게 한 업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텔테일의 게임은 다른 수백 명의 개발자에게 영감을 줬고 파이어워치나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같은 스토리 중심 게임을 탄생시키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텔테일은 제품 생산 주기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스튜디오는 점차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됐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텔테일 스튜디오의 참혹한 업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번 바이오웨어 이야기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죽을 때까지 갈려나가는 거죠. 결국 이중으로 갈렸군요. 한 번은 일하면서, 한 번은 해고되면서. PC게임즈 N입니다. 익명의 백만장자가 섬에서 실제 배틀 로얄을 주최하려 한다. 허쉬허쉬닷컴이라고 슈퍼 부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점이 있습니다. 이 허쉬허쉬가 익명의 백만장자가 100명이 참여하는 배틀 로얄을 주최하는 걸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터치에 반응하는 갑옷을 입고 살상력이 없는 총과 총알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번 겨울 한 섬에서 3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우승자에게는 13만 달러의 상금이 돌아갑니다. 또 대회를 준비할 사람들도 모집하는데요. 허시허시 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세키로 난이도 논쟁이 멋진 밈들을 쏟아내고 있다. 세키로 난이도 논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PC게이머 기자가 세키로의 마지막 보스를 치트를 써서 잡은 후 나한텐 그게 좋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느낀다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대체 이런 게 게임 기자냐? 또 반대로 꼭 게임을 잘해야 게임 기자 하는 거냐? 를 갖고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한 유저가 당신은 게임만 치팅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치팅한 거라는 비난조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공허한 승리를 얻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요. 근데 이 트윗에 대한 반발이 엄청납니다. 덕분에 해당 트윗을 조롱하는 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일본도부터 연구하시지 아니면 일본 문화 전문가라도 되시지 뭐 그런 식의 조롱인 거죠. 쭉 밈들을 보아하니 진정한 게이머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풍자입니다. 바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이제 보더랜드 1 고티 에디션을 3인칭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보더랜드 1을 3인칭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링크 걸려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히데아키 이츠노가 캡콤에서 새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래 캡콤의 프로듀서 이츠노가 데빌 메이 크라이 팀과 새 프로젝트 팀과 각각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팬들은 버질 DLC를 기대하고 있고요. 드래곤즈 도그마 팬들은 2탄을 기대하고 있군요. 모험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오리지널 신2를 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고양이가 죽었나? 어? 검은 고양이! 아니!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